아마존은 아주 신비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처음 보는 생물들의 집합소죠. 오늘 찾아볼 개미들의 천국이기도 하고 미지의 생물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비한 생물들을 찾아 바로 떠나보도록 하죠. 배를 타고 약 3시간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동행할 헌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무언가 이상하게 생긴 집이 보입니다. 바로 흰개미들의 집이죠. 이 집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흰개미들이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흰개미들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던 중 거대한 흰개미 집을 발견합니다. 그 조각을 살펴보기 위해 조금 채취했습니다. 이 흰개미 집에는 방금과는 다른 생김새의 흰개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머리와 갈색 몸을 가지고 있죠. 그때 흰개미들을 노리고 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흰개미를 사냥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군요. 더욱 다양한 개미들을 관찰하기 위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발 아래에서 무언가 나르는 개미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입궁 개미들입니다. 입궁개미는 나뭇잎을 잘라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버섯 농사의 거름으로 만들어 주식을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거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나뭇잎을 자르고 나릅니다. 입궁개미들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행렬은 다음날까지 이어집니다. 집을 세단장하기 위해 찌꺼기들을 나르는 모습이군요. 오늘도 여전히 나뭇잎을 잘라 나르는 입궁개미들입니다. 끝없이 나르고 끝없이 이동하는 개미들이죠.
더 깊은 아마존 정글 속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때 한 나무에서 심상치 않은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케톤입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의 집 주변을 경계하고 경비를 섭니다. 또한 아주 화가 많아 호전적인 성격이죠. 보통 나무 껍질 안쪽에서 모여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때론 겁을 먹고 숨기도 하는군요. 다케토는 하트 모양의 머리와 아주 무시무시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죠. 개미들은 각자 각양각색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개미들도 아주 특이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죠. 끝이 없는 행렬을 보여주는 이 개미는 바로 군대 개미입니다. 군대 개미는 아주 긴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병정 개미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길목, 나뭇가지, 풀숲, 어디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동을 꺼리지 않습니다. 군대 개미가 바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탈을 하러 가는 듯 보이는군요. 군대 개미는 주로 다른 개미들을 약탈하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아주 호전적이고 포악하죠. 이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군요. 이 녀석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턱과 개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턱으로 사냥을 하고 다른 적들과 싸우죠. 고무장갑을 뚫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길목에 생기는 장애물들은 가차없이 공격해버립니다. 길목을 막은 손을 거침없이 타고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게 바로 군대개미의 삶의 방식이죠.